LH가 철근 빠진 아파트를 발표할 때 결과를 일부러 축소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아파트가 모두 15곳이라 했었는데 사실은 20곳이었던 겁니다. 철근이 많이 안 빠진 곳들은 발표 때 숨겼다는데 갑자기 내가 살던 아파트가 철근 빠진 아파트란 걸 알게 된 주민들은 황당하고 참담하다는 반응입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철근이 빠져서 이렇게 천장과 맞닿은 부분에 보강 공사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철근이 빠졌다는 것도 공사를 한다는 것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 하길래 먼지 분진 나올까 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줄 알았는데 일체 뭐 여기 주민들한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곳은 지난달 말 LH가 조사한 91개 무량판 구조단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철근이 빠졌다고 발표한 15곳의 명단은 없었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철근이 빠진 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입주한 파주 아파트와 짓고 있는 고향 아파트를 비롯해 모두 5곳입니다. 파문이 커지자 LH 이한준 사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7월 31일 발표하기 전에 이미 이것은 현장에서 자체 보강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이 5개를 뺐다. 이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입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단 반응입니다. 아무 경매해도 아니죠. 원칙대로 해야죠. 이거는 사람 목숨이 달린 건데 이 지지대는 이거가 시원찮으면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입주자들 뭐 옮기든가 뭐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지 그냥 여기서 살다가 또 뭐 붕괴사고 안 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불과 이틀 전엔 무량판 전수조사 때 10개 단지를 빠뜨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조사 대상에 빠진 한 곳이 더 드러나면서 무량판 LH 아파트는 102곳, 이 가운데 철근 빠진 아파트는 20곳으로 늘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지난달 3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LH는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된 LH 아파트 단지가 91개인데 이 가운데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빠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난 지금 다시 살펴보니 10개 단지를 빠뜨리고 조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애초 조사한 91개 단지 중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곳은 없단 LH의 발표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세종의 한 LH 아파트가 동 한 개를 무량판과 벽식을 혼합한 구조로 지은 걸로 확인된 겁니다. 하루도 안 가서 다 들통날 일을 이렇게 거짓으로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지 이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하고 해당자는 그 경중에 따라서 인사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LH의 보고를 검증도 없이 그대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부실 조사였다는 게 알려지자 LH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서 독립된 기관에서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희 아파트도 10개에 포함이 될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사실 저는 포함이 됐을 것 같거든요. 이래서야 보강공사도 제대로 할지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믿음이 없고 저거를 저렇게 한다 해서 안전한 공사는 아니에요. 부실은 부실이다. 국토부는 추가로 확인된 10개 단지 가운데 철근이 빠진 곳이 있으면 공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LH는 이번 사태를 책임진다며 사장을 포함한 임원 6명이 모두 사직서를 내고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 LH 땅 투기 사태 때도 똑같이 임원들 옷 벗고 고강도 혁신 외쳤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반복될 동안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뭐 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직이 이렇게 망가지고 위계도 없고 체계가 없고 또 기본적인 것조차 상실한 이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상임이사 모두에 대한 사표를 일단 제출 받았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한준 LH 사장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비롯한 임원 6명이 사직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죽박죽인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대대적인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조 설계 견적이거든요. 건축 도면도 못 보는 토목직이 이걸 맡고 있어요.
하지만 LH가 자정 능력이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방안을 내놨지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터졌을 때에도 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정관 업체로의 재취업 제한을 비롯해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고강도 개혁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기 사태 이후 관련 업체에 가겠다며 취업 심사를 받은 20명 중에 1명을 뺀 19명이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LH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철근 빠진 아파트 명단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저번에 사건 터졌을 때도 뭐 국토부도 이런 혁신에 대해서 같이 뭐 했던 부분이고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국토부 입장에서도 책임이 있죠. JTBC 이상화입니다.